할렐루야. 우리 금요 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누리다가 현장에 그 빛을 전달하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이 빛을 최고로 누리는 밤이며 또 오늘 이 밤이 이 빛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237 나라에 전달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기준,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모든 염려들, 문제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드립시다.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열어버리셨습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어둡게 덮고 있을 때 너 빛의 자녀이 일어나 세상을 환하게 사람들이 심히 질투로 미워하고 있을 때 너 주의 자녀이 일어나 세상을 사랑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네 그 능력만이 새로운 찬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393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김지종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 이 찬양은 393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놓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393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최고로 누려지고 그 빛을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에 전달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93 기도 익혀보고 또 배워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보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나의 모든 삶 완전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생기 넘치며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이 현장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 237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 현장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